풍선 속에 풍선 넣는 겁니다. 이렇게 풍선을, 요술 풍선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접어가지고요. 이 풍선 속에다 집어넣습니다. 집어넣으시고, 나중에, 이렇게 조금 나오게, 남게 해주세요. 조금 나오게 해주세요. 한 5mm 정도 이렇게 남게. 그 다음에 이거는 펌프로 부시면 안 돼요. 이거는 입으로 불어야 돼요. 네, 여기 펌프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셔서 해야 돼요. 네. 묶는 게 힘드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다른 풍선을 이용해서 묶어버리시면 묶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. 그냥 그 풍선도 하나 더 불어주시면 좋겠죠. 이렇게 해서. 아이들에게 주면 아이들이 좋아하겠습니다.